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며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교수님 왜 약간 피곤해 보이시죠? 오늘 뭐 일이 좀 아침부터 많아갖고 네. 피곤하네요. 그 네. 얼굴이 좀 드러나세요. 우리 장 본부장님은 네. 오늘 되게 샤프하세요. 제가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시간을 좀 착각해갖고 네. 샤워하다가 금방 머리 감고 그냥 아, 이게 죄송합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네, 예. 어떤 이제 카툰 같은 거를 봤는데 이제 네. 뭐 그건 뭐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남성분과 여성분이 씻고 나서 두 분의 모습 그러니까 씻기 전에는 남성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보기 좀 안 좋다가 씻고 나면 굉장히 이렇게 샤랄라 이렇게 되는 그런 카툰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장 본부장님 약간 그런 느낌이신 거네요. 예. 네, 그런 거죠.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예. 예. 오늘만 씻는 게 아니라 자주 씻습니다. 매일. 알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또 시원하게 샤워를 네. 와주신 우리 장 본부장님과 또 이 교수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주얼 고주얼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먼저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올가을에 상장 예정인 미국 기업 7가지를 오늘 볼 텐데요. 사실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청약, 공모주 청약 열풍이 대단합니다. 근데 미국에도 지금 상장 예정인 7가지 기업들 제가 리스트를 쭉 보니까 핫한 종목들이 대거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미국도 어떻게 같은 구조인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을 하고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그 제도가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기관 투자를 상대로 먼저 좀 선 받고, 그 다음에 네. 남은 수량, 일정 수량 뭐 20%건 30%건 규정에 따라서 개인들이 이제 돈을 넣고 청약하는 구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은 그 전부터 수많은 라운드를 통해서 일단은 그 자기네들 사적으로 뭐 공모를 한 다음에요.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주관사를 선정하고 주관사를 통해서 소위 기업 큰 기관 투자를 상대로 하고요. 개인과 기관에 따로 하는 건 없어요. 다만 그 증권사에서 갖고 있는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하는 공모기에는 실질적 우리나라 같이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러한 공모 같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상장 예정 기업을 좀 미리 계속해서 뭐 공모주로 청약을 하는데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상장을 할지 첫 번째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드디어 상장을 하네요. 네, 에어비앤비는 사실 미국에서 가장 기대가 컸던 기업 중에 하나죠. 특히 공유경제가 뜨면서 에어비앤비, 우버가 사실 한 3년 전부터 외국에서 미국에서는 앞으로 10년 후에 시가총액 가장 커질 수 있는 기업의 어떤 포텐션 기업으로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상장한 우버가 큰 어떤 기대와 달리 우버 리포트가 재미없었고 에어비앤비도 사실상 올해가 진짜 운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팬데믹이 늘어나면서 에어비앤비가 커녕 호텔이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주 안 좋은 어떤 시기에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에 대한 기대감 큰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위 어떤 그 회사의 적정 가치 투자는 또 밸류션 투자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우리가 자칭하는 뉴욕대의 에즈워스 나모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 교수가 엊그저께 에어비앤비에서 레포트를 냈는데 어찌되었건 자신은 아직도 에어비앤비가 상당히 포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상장하면 주식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당히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워낙 실적이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도 수많은 감원을 했고요. 다만 이 팬덤이 끝나고 나서 과연 호텔이 이길지 이런 에어비앤비가 지금 공유경제가 이길지에 대해서는 또 설왕설래는 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실 최근에 이러한 숙박 공유 서비스 기업이나 뭐 호텔이나 리조트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실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과연 에어비앤비의 상장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도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저도 이거 종종 컴퓨터를 통해서 좀 봐요.
근데 이 기업이 네. 지금 보니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핫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눈송이 아시나요? 눈송이? 네. 예, 이사가 눈송이 회사인데요. 네네. 예, 굳이 번역하자면, 근데 이제 그 클라우드가 구름 아닙니까? 예, 구름이 열면 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 클라우드를 하는 듯한 느낌의 이름을, 예, 그런 어떤 약간 느낌 같은 느낌의 회사인데, 네. 일단은 상반기 매출이 굉장히 커졌는데, 근데 이제 이익은 적자로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경쟁한다고 지금 조언자가 내놨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얘기는 그래요. 이들 얘기는 한번 해보겠다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을 얼마나 뺏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124억 달러의 가치로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워낙 클라우드 쪽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딱 성장한다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심이 되게 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경쟁하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이 관련해서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핫했지만 실적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가치나 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을 할 거다라고 얘기한 만큼 이런 포부를 좀 높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스노우플레이크 봤고요. 세 번째 회사입니다. 아사나라는 기업인데, 저는 이제 사실 아사나라는 기업의 이름은 생소한데, 여기 설명을 네. 보니까 페이스북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뭐지?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이 회사를 모르는데, 네. 그, 더스틴 모스코비치라고 하는 그 이제 공동 창업자, 네. 다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명한 회사고요. 일단 팀 협업을 하는 회사인데, 팀 협업이라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주로, 조금 그런 주목이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도 크게 성장이 두 배 늘었죠. 똑같이 근데 세네 기업처럼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기업에서 가장 가치가 적은 15억 달러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그냥 그 특징이 없는 거고 다만 페이스북에 공동 창업자 만들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사실 페이스북도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또 스무스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 회사와 연관이 있다면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아사나라는 그렇죠. 기업. 네. 지금 이 기업이 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또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빅데이터 관련된 회사 네 번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런티어 하이라이트. 이 회사는 더 생소한데요? 예, 팰런티어가 사실상 최근에 가장 핫하게 미국 월가에서 기대를 네. 받고 있거나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에어비앤비는 이제 다들 약간 식상한 분위기고요. 그쵸. 팰런티어가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 이런 쪽 좀 좋아하시는 분 이미 팰런티어를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CIA도 지금 팰런티어를 의지했다는 얘기할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팰런티어란 뜻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동생님께서? 팰런티어 지금 네. 왜 웃으세요? 예? 아니 그 아, 진짜 훅 들어오는 질문이었고요. 네. 네. 진짜 엄청나게 수준이 네. 높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팰런티어란 게 사실 그 반지의 장 영화 아시잖아요. 네. 반지의 장에 등장하는 뭐든지 내다볼 수 있는 수정 구슬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로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2000년 초반이었나요? 그때 911 때 911 때 했던 명령을 했다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을 찾을 때도 팰런티어가 크게 공헌했다는 것이 이제 월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빅데이터 분석에는 최고 거인이다 얘기하는 거가 바로 팰런티어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팰런티어의 위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감은 일단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상반기도 여전히 적자는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워낙 크게 늘어난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가치는 한 260억 달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팰런티어가 상장하는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을 일단은 받을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마크의 그 기업의 CIA 그 로고에 동그란 게 그 구슬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팰런티어 이 구슬을 형상화한 또 반지의 제안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연 네. 프레시어스한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와, 이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군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동학개미운동,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서학개미라고도 또 부르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이 앱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 투자를 했죠. 로빈훗 상장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주변 분들이 상장을 하라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자 절반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많은 젊은 층이 계좌를 만들었고요.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증권의 특성 때문에 기업 공개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어떤 주식 샀는지까지 이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걸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4월까지 3만만 개, 300만 개 신규 이용자, 누적 이용자가요. 1,300만 명입니다. 1,300만 명.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젊은 분들은 거의 다 이 스마트폰 안에 앱이 깔려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가치는 112억 달러인데, 이거 상장하게 된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일부에서는 예, 로빈훗 때문에 상당히 투기적인 매매가 조장이 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어떤 젊은 분들의 투자를 도와줬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갖고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 약간의 투기적인 걸 조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로빈훗 역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로빈훗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매 수수료가 없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매매 수수료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수금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담보대출, 주담 있죠, 주담. 그 다음 담보대출, 그 다음에 공매도 이용한 어떤 그런 비용들, 그런 비용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없어요,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이제 쓰고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너무나 이제 그 투기적인 매매를 조장한다고 이제 비판이 큰데 네. 제가 보기에는 굳이 뭐 받아도 안 하겠습니까 매매를? 네, 그건 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료증권 앱 같은 회사가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은데 안 들어올 것 같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권사들이 많이 노력하겠죠. 키움이 먼저 네. 앞장설 겁니다. 네. 야, 교수님은 로빈은 어떻게 보세요? 그 로빈훗은 사실 로빈훗 때문에 미국의 모든 증권 투자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증권사들도 결국은 전부 다 무료 수수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밖에 다른 차지를 하기 때문에 결코 고객의 기대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은 좀 애매하겠고요. 네.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로빈훗의 그 수많은 동학개미, 소위 로빈훗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나친 단타 매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의 어떤 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비판도 상당히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기업을 보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가장 좀 매출 부분이나 가장 또 떠오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음식 관련된 배달 앱 관련 네. 기업, 그리고 일곱 번째는 또 식료품 픽업이나 이런 배달 회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도어대시부터 좀 먼저 볼게요. 도어대시 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배달 앱 회사입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에서 단연코 1위이고 지금 너무 독과점이 됐기 때문에 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양성당 매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도어대시는 지금 미국에서 1위고요. 네. 경쟁사는 그룹과 우버이츠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도시나 캐나다에서도 보면 뒤에 그 옷에 뒤에 이제 재킷 같은 것에 도어대시라고 쓰고 있고 가방에 도어대시를 막 그런 수도 없이 보실 수 있거든요. 다만 이 도어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은 편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가 있지만 소위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 달리 또 풍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티벳 동안 또 수입이 줄어들고 꼭 똑같은 매출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또 도어대시는 좋지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 인정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주식시장에서는 여하튼 1등 회사인 것은 분명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사실 이렇게 음식 배달을 하는 그 업체들이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배달 관련해서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가서 놀랬던 게 정말 뭐 그런 배달 관련된 전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치킨집, 중국집 이런 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좀 비싼 그런 좀 레스토랑에서도 다 음식 배달을 돈을 내면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음식 배달에 대한 문화가 더 좀 광범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뭐 1등 기업이라 라고 하면은 매출도 어마무지 하겠네요. 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식료품 픽업과 배달을 하고 있는 인스타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는 관련 없는 회사죠? 네, 인스타그램과는 네. 관련이 없고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떤 회사인지 국내에 흡수한지 봤더니 마켓컬리 있지 않습니까? 마켓컬리. 그렇죠. 마켓컬리예요. 마켓컬리인데 로켓프레쉬, 마켓컬리 뭐 많죠. 저거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마켓컬리가 뭐 하는지. 근데
마켓컬리처럼 식료품을 픽업해주는 회사인데, 배달해주는 회사인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전역을 커버가 가능하냐. 근데, 미국 전역의 85%를 서비스할 수 있대요. 대단한 거죠. 그 넓은 땅을.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만 봐도 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회사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큰 회사로 봐요. 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면 로고가 이쁘잖아요. 당근. 네. 이게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 회사고 현재 가치는 137억 달러인데 제가 보기에 만약 이게 성장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클 수 있는 라고 보고 있고요. 잘하면 템버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카트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주문량이 많이 늘어난 건 코로나19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사실 간편하게 집에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선호할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가을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7가지 기업들 쭉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욕 증시 오늘 밤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실업수당이 100만 건 밑으로 내려오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예상치는 91만 5천 건이니까요. 요 정도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8월에 비제조업 지수 예상치가 56.7인데 얼마나 나올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캠벨스프, 브로드컴, 다큐사인 있는데 다큐사인은요. 그 전자서명하는 회사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뭐 경제지표나 이런 지표 발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안 좋으면 또 시장을 또 진정시키게 하는 이 높은 분들의 발언들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은 또 화답을 반갑게 상승으로 했는데 또 오늘 경제지표 발표에는 또 어떠한 코멘트들이 함께 추가가 될지 이것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유스스타 5대의 발굴 종목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우리 장보문장님의 최애 종목이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뭐 지겹다, 또 얘기하냐 그러는데 좋은 종목은 좋은 거잖아요. 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그 목표 주가를 600에서 650으로 올렸습니다. 드디어 올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7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지포스 RTX 30 시리즈가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불티나게. 저 역시 다 80만 원 수입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는 제가 보기에 올해는 꼭 가져갈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위절고절 이 시간에도 US스탁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인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